스페셜 콘서트, 오페라 갈라 콘서트를 감상하시겠습니다. 프리뷰에서는 내 안하는 소프라노 제시 노먼의 공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클로즈업에서는 국악인 김덕수의 삶과 음악 세계를 조명하고 그의 첫 솔로 콘서트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술극장의 황수경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 오페라 견우직녀 악보가 발견됐습니다. 이 작품은 그동안 가장 오래된 오페라로 알려진 콩쥐팥쥐보다 1년이 앞선 1937년 월북 작곡가 안기영 선생의 작품인데요. 이로써 우리나라는 64년이라는 창작 오페라의 역사를 갖게 됐습니다. 오페라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오늘 저희 예술극장 스페셜 콘서트에서는 지난 3일 한미오페라단이 무대에 올린 오페라 갈라 콘서트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콘서트의 연출을 맡은 테너 우태호 씨를 초대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페라 이번 갈라 콘서트 무대에 직접 노래도 하시고요. 또 총연출을 맡으셨는데 그래서 역시 부담, 책임이 참 크셨을 것 같아요. 끝나시고 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홀가분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미오페라단이 1987년도에 창단해서 1회 공연에 그 사랑의 묘약을 저희가 공연했고요. 10회 1위까지 카르멘인데 그때까지 저희는 많은 그 참 어려운 면이 많았었지만 그때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잘 해왔습니다. 저 자신이 그 연출도 하면서 또 노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이 그 음악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어서 되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무대가 특별히 한미오페라단에 있어서 아주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었던 그런 공연이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저희 한미오페라단에서는 2002년도에 5월에 네. 저희가 그 공연할 예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세계에 우리를 알릴 수 있는 네. 그러한 작품이 우리가 나와야 되겠고 또 세계에서 우리 오페라를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생각했던 것이 바로 하멜 표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음악회는 그러한 것들을 좀 더 관중들에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주기 위해서 좀 더 친숙해지고 좀 더 이해력이 좀 빠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뭐 레파토리 선정이나 그 무대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셨을 텐데 네. 어떤 곡들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까? 이번에 곡을 저희가 선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관중들하고 관중들에게 많이 그 친숙될 수 있는 네. 그러한 그 레파토리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특히 하나는 소프라노 유미숙 씨가 부르는 아저베 비브르, 네. 아 나는 살리라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메조 소프라노 하바레나가 부르는 김현주 씨가 네. 부르는 거고 또 테너 김용환 씨가 부르는 가벨레 루스티카나 중에서 맘마, 네. 최연수 씨가 부르는 걸 고르티자니, 리고레토 중에서 아리아, 그렇게 등등입니다. 네, 그러니까 레퍼토리 선정뿐만 아니라 총 연출을 맡으셨으니까 무대, 네. 무대 전반에 걸쳐서 신경을 가장 많이 쓰신 부분이라면 어떤 건가요? 레퍼토리도 저희가 이번에 1부, 2부로 이렇게 나누었었거든요. 네. 종전에 같으면은 그냥 뭐 노래하고 들어가고 이랬을 텐데 저희는 이번에 가능한 한 관중들에게 좀 더 친숙함을 주고 또 이해력을 더 주기 위해서 우리 해설하시는 분을 저희가 모셨고 또 가능한 한 또 이 더 친숙하게 해주려면 역시 가수 선정도 저희가 많이 고려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훌륭한 가수님들을 저 성악가를 저희가 모셨고 네. 그래서 또
하나하나 처음 다 그 움직임이라든 이런 것도 좀 더 이해력이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해봤는데 결과는 상당히 좋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네, 하미 오페라단의 다음 공연 저희가 기대 많이 하겠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지난 3회에 있었던 오페라 갈라 콘서트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스트라노
Yeah.
partigiani il razza dannata per qual prezzo vendeste il mio bene voi nulla per loro sconviene ma mia figlia impagani il tesor la rendete o se pur disarmata questa man per voi fora cruenta nulla in terra che l'uomo paventa se dei figli difende
Certo, oggi troppi mi chierne o tracannati, vado fuori all'aperto, ma prima voglio che mamma, sentite, sì o non torna. Suggerito, ma suggerito.
미리 보는 화제의 공연 프리뷰. 오늘은 내 안하는 세계 정상의 소프라노 제시 노먼 독창회 소식입니다. 소프라노 제시 노먼이 첫 내한 독창회를 갔습니다. 제시 노먼은 깊이 있는 음색과 풍부한 성량, 청중을 압도하는 드라마틱 소프라노로 오페라에서 재즈, 크로스오버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자랑하며 지난 30년간 세계 음악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소프라노입니다. 오는 28일 슈베르트, 볼랑, 슈트라우스 등 독일과 프랑스 가곡을 들려줄 제시 노먼의 이번 첫 번째 내한 독창회는 오는 28일 예술의 전당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술가의 삶과 그의 음악 세계를 조명해보는 예술극장 클로즈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원한 국악인 김덕수 씨입니다. 우리 음악의 다양한 현상 속에서 가장 왕성하게 뛰고 있는 장구잡이 김덕수. 김덕수와 장구, 그 둘은 한 이름이요, 한 마음, 한 몸이다. 장구 인생 45년, 그 긴 세월을 장구 하나만을 더불어 살아온 그의 인생에는 진정 우리의 장단과 소리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1957년, 김덕수는 5살의 나이로 남사당 화주였던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전문 예인 유랑 집단인 남사당에서 예술 인생을 시작한다. 그 후 장구 신동이란 찬사를 들으며 장구가락에 혼을 실어 유랑의 길을 걸어온 김덕수. 리듬은 가장 민족적인 동시에 가장 세계 보편적이란 확신 아래 잊혀져가던 전통 가락을 발굴해 새로운 시대를 함께 호흡하는 진정한 의미의 전통음악 사물놀이를 탄생시킨다. 우리의 자연 속에서 토속적으로 생성되고 만들어진 어떠한 그 기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힘이라고 할까요? 그런 울림.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강력한 새로운 기운, 새로운 그 경험을 하게 해주는 데에서 그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거에 감동하고 그러고 환호를 저희들에게 큰 박수를 던져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열정과 재능을 가진 네 명이 모여서 만든 사물놀이는 당시 야외 공연이 주가 되던 농악연주에서 실내 공연 형태를 가져온 것으로 소극장 공간 사랑에서 1978년 첫 연주를 갖는다. 그 후 사물놀이는 하나의 전통 타악 그룹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음악의 한 장르를 지칭하는 말이자 국내외 수많은 무대를 통해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신명의 서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장구 인생 45년. 그는 그 긴 세월을 장구 하나에 의지해 살아왔다. 이제 그는 그만의 외로운 도전을 한다. 장구 하나로 그의 예술 인생을 갈무리하는 그가 45년 만에 처음으로 독주회를 가졌다. 더욱더 장구를 사랑하고 더욱더 장구와 함께 우리 시대의 장구가락을 남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곡만이 아니고 최소한 앞으로 10년 내에 1년에 한 곡 정도씩은 장구만 가지고 하는 곡을 계속 도전해볼까 합니다. 더욱더 지켜봐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격려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길을 걷는 김덕수. 사물놀이의 형식과 음악적 울타리를 벗어나 오로지 장구 하나만으로 그가 간직해온 음악의 모든 것을 펼쳐놓으려 하는 그는 오늘 1957년 조치원 난장에서 5살의 나이로 무대에 섰던 그 심정으로 무대에 오른다.
Thank you.
최근 베를린 영화제에서 평생 공로상을 수상한 커크 더글라스는 인생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김덕수 씨의 연주를 들으면서 역시 포기하지 않았기에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었고 또 그것이 지금의 그를 있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술극장 오늘 공연 소식 전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중견으로 가는 길목에서 더욱더 중후한 피아노의 선율을 들려줄 피아니스트 백혜선의 독주회가 4월 22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펼쳐집니다. 자신만이 펼쳐내는 감동적인 음악 세계에 흠뻑 젖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명 국제 콩쿠르에서의 다수 입상 경력과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등 활발한 연주 활동을 벌이고 있는 엘리사 리 콜조넨의 두 번째 내한 독주회가 4월 22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 무대에 올려집니다. 세계 최정상의 디바 제스틴 오먼의 리사이틀이 오는 4월 28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클래식과 재즈, 현대음악 등 폭넓은 레파토리를 소화하며 깊이 있는 음악을 선사해드립니다. 베르디 서거 100주년 기념 공연으로 마련된 오페라 시몬 보카네그라가 웅장한 스케일과 장중함으로 오는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 무대에 올려집니다. 역사의 영웅이지만 불행했던 개인이었던 시몬 보카네그라의 비장한 삶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뉴욕에서 활동 중인 한국계 지휘자 박동명과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최고의 주역 가수들이 베르디 서거 100주년 기념을 위한 갈라 대공연을 4월 30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무대에 올립니다. 연합 합창단과 함께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서 뛰어난 기량과 감동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 등의 뮤지컬을 통해서 실력을 인정받은 탤런트 유준상과 노현이가 함께 꾸미는 창작 뮤지컬 더 플레이가 5월 13일까지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에서 펼쳐집니다. 현대사회의 나약한 인간상을 통해서 그 속에서 우리의 작은 희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